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2탄이 돌아왔습니다. 2탄, 무슨 2탄이요? 초딩들을 위한 화장법 2탄이라고 할게요. 초딩이라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지? 중고딩, 대딩 이외에 화장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의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할게요. 자, 저번에는 기초 화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스킨, 로션, 에센스 등등등등등 어떤 순서로 어떻게 발라야 돼요,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메이크업 말하는 거예요. 아예 컬러 쓰는 거 없이 피부를 생얼 상태보다 더 예쁘게 고른 피부톤으로 만들기 위한 피부 메이크업이에요. 피부 메이크업은 정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이 있고, 화장품 회사에서도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발라야 돼? 그냥 비비만 알더라고요. 비비 많아요. 뭔가 바를 게 많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베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메이크업 부스터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어요. 뭐 스킨, 로션 이런 거 다 바르고 나서 처음 들어가는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베이스예요.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제가 아무거나 집어온 거니까 추천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왜 바르냐면은 피부 톤을 좀 정리하고 수분을 좀 보충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 좀 잘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색깔, 컬러 베이스, 뭐 초록색, 파란색 뭐 그런 베이스도 있잖아요. 보라색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초록색은 뭐 붉은 얼굴이 바르고, 보라색은 화사해 보이고 싶고, 핑크는 어떻고 그러는데, 컬러 컨트롤 베이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컬러 컨트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 색상환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은 이 색상환에 있는 무지개 색깔이에요. 이 무지개 색깔에서 서로 반대에 있는 색깔이 보색이라고 하는 색깔인데요. 보색은 그 색깔이 만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얼굴에 좀 홍조가 있으면은 그럼 빨간색의 반대 색깔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을 바르면 그 홍조가 어느 정도 색깔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게 이제 뭐 파란 푸른 피부톤은 반대 색깔인 약간 붉은 베이스를 발라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 컨트롤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쉬머링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펄이 좀 섞여서 얼굴 바르면 좀 반짝반짝해지는 그런 베이스가 있고, 선크림 기능 좀 들어간 베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는 가장 처음에 바르는 게 베이스예요. 근데 꼭 바를 필요는 없고요. 저는 베이스를 안 발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를 바르면 너무 화장이 두꺼워진다는 결론을 내서 안 바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성분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뭐 많이 바르면 결국에 나중에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단계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선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선크림도 이거 아무거나 집어온 건데, 선크림은 사실 뭐 파운데이션 위에 바를 수 없으니까 저는 보통 파데나 이런 베이스 바르기 전에 바릅니다. 그래서 약간 베이스랑 비슷한 단계에 바르는 게 선크림이에요. 저는 여름, 한여름엔 베이스 없이 그냥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 바로 넘어가고요. 그럼 이 다음에 뭘 발라야 되냐 궁금하시죠? 자, 대망의 제품들이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이건 프라이머, 이건 컨실러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해볼게요. 컨실러는 뭐예요? 컨실러는 뭐냐면요, 아주 뻑뻑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얼굴에 이렇게 잡티 부분적으로 좀 뻑뻑하게 가려서 확실하게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컨실러예요. 그래서 컨실러는 보통 메이크업 아티스트마다 사람들마다 바르는 순서가 달라요. 얘를 막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고, 파운데이션 후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바르거나 맨 처음에 바르거나, 그거는 사실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저만의 방법은 일단 파운데이션 전에 바르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좀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에요. 얘는 지금 스틱으로 된 프라이머인데, 보통 이런 것도 있고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같이 약간 이렇게 크림처럼 바르는 것도 있고, 보통 프라이머의 기능은 약간 모공 같은 거,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로 프라이머가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들어가서 요철을 좀 커버를 해주고 약간 얼굴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파운데이션 올렸을 때 이렇게 슥슥슥 잘 밀리게 만드는 게 그런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머는 좀 모공 있는 사람들 또는 약간 피부가 뜨거나 피부가 잘 지워지거나 하시는 분들이 바르면 되고요. 순서를 말하자면 프라이머가 먼저고 컨실러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머, 그 다음에 컨실러, 이렇게 바릅니다. 그 다음엔 대망의 파운데이션이죠. 보통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두 개는 같은 제품이에요. 비비크림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뭐 약국에서 팔았다 뭐 이런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파운데이션보다 좀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선크림 기능도 있고 약간 수분 프라이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되게 쉽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게 비비고요. 파운데이션은 단 한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얼굴에 그런 커버를 하는 게 바로 파운데이션이에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비비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은 파운데이션은 기능에 충실한 화장품이기 때문에 컬러도 많고요. 일단 백화점 가면은 기본 5개는 나오죠.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어떤 질감 표현이 확실한 친구예요. 비비크림은 좀 데일리 귀찮을 때, 막 바를 때, 선크림 바르기 싫을 때 편한 제품이고요. 근데 비비는 요즘은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약간 회색빛 도는 비비크림이 되게 많아서 되게 싫어했어요. 회색빛 도는 거 바르면 얼굴 회색돼요. 비비는 항상 고를 때 손등에 짜보고 회색빛이나 막 채도 막 낮고 막 그런 거 사지 말고 좀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 컬러 사시면 돼요. 그래서 비비랑 파운데이션은 거의 동급 기능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쿠션이나 아니면 이런 고체 케이크? 고체 타입의 어떤 파운데이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랑 다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 얼굴에 그런 어떤 잡티나 피부톤이나 그런 걸 좀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쿠션 같은 거는 좋은 게 막 화장 지워지거나 밀렸거나 그럴 때 그냥 덧바르기 되게 쉽잖아요. 안에 퍼프도 들어있고 이렇게 바르기 쉬워서 여름에 한창 인기를 얻었던 제품이잖아요. 거울도 달려있고 지하철이나 어디서 화장하기도 편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쿠션을 잘 안 써요. 쿠션이 좀 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런 고체 타입의 파운데이션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종류도 많고 기능도 많고. 그냥 파운데이션은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뭐 이렇게 쿠션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 제품들이 개발돼 있고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은 뭐냐? 이 다음은 파우더입니다. 파우더는 이렇게 가루로 된 파우더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느낌의 파우더도 있어요. 파우더도 꼭 발라야 하냐? 안 발라도 됩니다. 파우더는 발라도 되고 안 발라도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저도 파우더 잘 안 발라요. 파우더는 보통 역할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우더 바르면 기름이 사라지죠.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요. 얼굴이 좀 하얘지고요. 그 다음에 미리 발라놓은 저런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뻑뻑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요. 꾹꾹 눌러서. 그래서 파우더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하게 티 안 나게 잡티를 가리고 싶고 화장이 두꺼워지건 말건 상관없이 난 화보를 찍는다거나 뭐 그럴 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파우더는 보통 이런 퍼프로도 많이 바르지만 그런 브러쉬로 이렇게 바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브러쉬로 발리면 조금 아무래도 얇게 발리겠죠? 엄청 복잡하죠? 기억나요? 뭐 있었는지 순서 기억나요? 자, 첫 번째 뭐였죠? 베이스 또는 선크림. 그 다음에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컨실러.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나 케이크나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런 파우더. 이게 바로 순서입니다. 이 많은 걸 다 바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 중에 선택해서 바르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은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요, 홍조가 좀 있고요, 커버를 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홍조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초록색 베이스, 약간 홍조를 가려줄 수 있는 베이스, 그 다음에 컨실러, 비비 이렇게만 써도 돼요. 이렇게만 하고 피부를 끝내도 돼요. 건조할 땐 굳이 파우더 쓸 필요 없겠죠. 파우더 쓰면 오히려 더 얼굴이 건조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면 저는 지성이에요, 모공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베이스 안 쓰고 프라이머,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뭐 컨실러 쓸 수도 있고, 지성이기 때문에 이런 오일프리 파우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피부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택을 하는 거지 굳이 이런 다섯 개를 다 발라야 완벽한 화장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신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르냐면요, 저는 베이스 안 바르고 프라이머 안 바르고, 물론 바를 때도 있어요. 가끔 기분 날 때. 보통 저는 컨실러 먼저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요, 끝내요. 귀찮아요. 만약에 뭐 부분적으로 기름이 있다 싶으면은 약간 이런 파우더로 눈이나 코 주변만 살짝 두드려주고 끝냅니다. 저는 화장하는 것 자체가 다 귀찮기 때문에 가장 편하고 빠른 길로 갑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이에요. 베이스 메이크업엔 이렇게 제품들이 많아요. 화장품 가게 가보면은 고객님 이거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 브라이트너 막 이런 것도 나왔죠? 아이 브라이트너 같은 경우는 컨실러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눈 주변에 좀 하얗게 밝혀주는 그런 게 아이 브라이트너. 뭐 그 다음에 코렉터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컨실러랑 같은 기능인데 눈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어두침침한 푸른 다크서클 그런 것들을 약간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섞인 컨실러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화장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사시면 되고요. 코렉터가 있다면 컨실러는 필요가 없고, 컨실러가 있다면 어떤 아이 브라이트너나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물론 자기 성향이 좀 이런 것들을 바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다 바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초보자분들,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도 많이 보더라고요. 초등학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언니 화장품 순서 알려주세요, 뭐 발라야 돼요, 뭐 발라야 돼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피부에 맞는 거 고르세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난 게, 내가 자기 피부에 맞는 거 고르세요 라는 말이
사실 되게 무책임한 말이란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제 화장품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물고기를 부피를 지금 1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부피를 키우려면 필요한 장비들이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어떤 기능을 하고 뭐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네이버 카페나 가서, 아 저 부피 키우려고 그러는데요, 뭐뭐 필요해요 이렇게 했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자기 어항 상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굳이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더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게 오히려 나는 뭐뭐 사세요, 뭐뭐 사세요 이렇게 딱딱 집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주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필요하신 거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는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때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어떤 뷰티 컨설팅을 해줬던 사람들도 다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들은 ABCD도 모르는데 나는 단어 중에 고르라고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부를 혼자 많이 했어요. 아, 이런 건 왜 필요하구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막 여과 시스템에 대해서 생물학적 여과, 물리적 여과 이런 거 혼자 막 공부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혼자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고를 수 있게 된 거야. 내 어항은 얼마나고 내 고기는 어떤 고기, 고기마다도 사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고기는 어떤 고기니까 이런 거 이건 사면 돼, 아 이건 굳이 필요가 없어, 이건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장비에 대해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완벽한 어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메이크업도 되게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뭔가 하나도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피부에 맞는 거 사세요 이러면, 내 피부가 어떤지, 내 피부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코너를 기획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이스 메이크업 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 색조 편으로 돌아올게요. 색조 편에 마스카라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